여러분 안녕하세요. 랄랄라 스피킹의 김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제 14강까지 왔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영어 문장 100. 오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들을 사실 암기하면 좋긴 한데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어 익힐 때 물론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그 한국어를 익히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한국어를 익히게 되죠. 물론 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도 사실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암기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며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자, 이제 이걸 딱 문장을 보시면은 제가 이 중에서 뭘 설명을 할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이 한번 영어 선생님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뭘 설명을 할까요? 일단 발음적인 거에 대해서 I can't, 그죠? 예. 선생님 수준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셔야 돼요. I can't. 그래서 can't 부정어 발음 강하게 하시는 거 해볼까요? 시작. I can't. I can't. 그 다음에 stand it. 어떻게 발음 될까요? Stand it. Stand it.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다 생각하다. I can't stand it. 시작. I can't stand it. 여기서 stand는 서다 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can't stand, 그 stand 옆에다가 endure, E-N-D-U-R-E, endure, 이 단어를 써주시면 더 좋겠죠. 자, 다 쓰셨죠? I can't stand it. 시작. I can't stand it. 그 다음에 뒤에 뭐가 하나 붙었죠? anymore. 자, 붙여서 anymore. 시작. anymore. I can't stand it anymore. 더 이상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까지 치밀어 오는 상황이에요. 인내심의 한계를 얘기하죠. 야,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더 이상 못 참아.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조금 화나는 그런 어조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그래서 그런 상황 때 이게 팍 튀어나와야 되겠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시면 좀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제가 15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진짜 그러세요? 15시간씩?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5시간만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하시고 또 지하철이나 또 버스에서 좀 하시고 또 퇴근 후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3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를 또 결정진다 그러죠. 퇴근하시고 술집에서 계속 보내시면은 노후가 아주 그러겠죠. 퇴근 후에 한 3시간 정도씩 또 꾸준하게 영어 학습에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좀 더 빨리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빨리 할 때는 can't 이렇게는 안 되죠. 강하게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예, 싸울 때라든지 또 인내심의 한계를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말을 많이 하죠. Can't stand it anymore. 그 다음에 82번. 이거는 이제 어떤 연출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예, 몸이 안 좋은 상태. 예, 나 감기 걸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시작. I have a cold. I have a cold. 그 다음에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시작. I'm not feeling well. 몸 상태가 안 좋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Sick. 이런 뜻입니다. I'm sick. 그 영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한국에서 쓰는 영어하고 또 호주에서 쓰는 영어하고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말도 조금씩 틀리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당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그 아프다, I'm sick라는 표현이 그 호주 쪽에서 가면은 좀 어감이 좀 다른, 특히 이제 여자분이 결혼 안 하신 분이 I'm sick 그러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러죠. I'm sick 하면은 I'm pregnant.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도 I'm sick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호주에서는 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또 어떤 상황으로 쓰는지 또 이런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죠. 자,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좀 아픈 연기를 좀 해보세요. I'm not feeling well. 시작. I'm not feeling well. 나 몸이 안 좋아요. 좀 아파요. I'm not feeling well. 우리 배웠던 거. 나 감기 걸렸어요. 나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cold. I'm not feeling well. 시작. I have a cold. I'm not feeling well. 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그 배웠던 거 있죠? 거기 내에서도 몇 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은 네, 막 30초건 한 1분이건 이렇게 얘기할 꺼리가 생기죠. 꺼리가. 한 번에 처음부터 막 1분 분량 하시면은 며칠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센텐스 단위로 하시고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시고 또 반복 연습하셔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다 싶으시면은 기존에 배웠던 거를 막 엮어보세요. 두 문장. 그 다음에 좀 붙여보세요. 앞뒤로 뭐 excuse me라든지 예, 다양한 표현들도 붙여보시고 그러면서 말이 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시작. I'm not feeling well. 예, 뭐 기분이 안 좋다. 감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특히 몸 상태, 건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시작. I can't stand it anymore. 그렇죠? I can't stand it anymore.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I'm not feeling well. 됐죠? 그 다음에 83번. 자, 거기서는 조금 설명드리겠어요. How come이라는 게 있어요. How come. 따라해보세요. How come. 시작. 예, 얼핏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 있죠. How come. 어떻게? Come. 오냐? 아, 그래서 뭐, 지하철로 간다? 택시로 간다? 걸어서 간다? 별 얘기 다 나오죠? How come은 무슨 뜻이에요? How come? 어떻게 오냐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왜? 예. 어째서? 우리말에 어감에는 어째서? 아, 왜? 예, 이런 뜻이에요. How come? How come? 근데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에 예, 이렇게 표시를 했죠.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equal, equals, 예. 그래서 how come equals why.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뭐예요? 이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거랑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단어 공부나 이런 거 뭐 하실 때 동의어라고 있죠? 동의어, synonyms, 예. 동의어. 예. 근데 동의어에 함정이 있죠. 동의어는 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맥 거기서 가장 적합한 그런 단어는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의어 사용을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우리말에 세상과 세계 또 뭐 있죠? 나라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동의어일 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딱 같은 말은 세상이라는 단어뿐이 없어요. 세상과 세계와 나라라는 말은 비슷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사용되는 그런 환경과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유 나온 참 세상에 뭐 그런 표현에서 세상이라는 단어하고 세계라는 단어가 동의어니까 뭐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온 참 세계 그러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나온 참 세상에라는 그 표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통으로 나온 참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때 나온 참 세상에 그런 표현을 쓴다.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익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세계, 나라 이렇게 국가 이런 식으로 막 동요로만 하시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순서 내가 말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도와주는 동사 Can you break $20 bill 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도와주는 조동사가 나오면은 내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할 거다? 오리지널 동사, verb 얘기할 거다. 기억나시죠? 이 how come 다음에 보통 그 물어보는 말에서는 그 주어와 동사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how come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원래 순서대로 subject
주어죠. 그 다음에 verb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How come? 그래서 you라는 subject가 먼저 나온 겁니다. 됐어요? How come you look so tired? 바뀌지 않습니다. How come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How come you look so tired? 어째서 너 그렇게 tired, 피곤해 보이냐? 됐어요? 네, 자, how come부터 시작. How come? 네, 쭉 붙어서 시작. How come? 하면서 왜? 라는 생각. 어째서? 아, 왜? 못담시. 네, 그래서 이제 친구 사이나 그 친한 사이에서 쓸 수 있죠. 공식 속상에서는 why를 쓰셔야 됩니다. 네, 또는 what's the reason? 이런 멋진 표현을 쓰시고 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how come? 쓸 수 있어요. 자, how come? 시작. How come? 그 다음에 you look so tired. 시작. You look so tired. 네. You look, L 발음. You look so tired. 시작. You look so tired. How come 붙여서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네. 야, 어째서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아, 간밤에 밤새서 뭐 공부했니? 네. 또 뭐 일주일 동안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뭐 철이야. 밤새서 공부해서 그러니? 네. How come you look so tired?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네. How come? 그래서 내가 아는 표현이 들리는 거죠. 모르면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시는 스피킹 연습은 궁극적으로 이제 말을 잘 하시는 건데 보너스로 리스닝도 보너스로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예.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 많이 쓰면 그렇게 안 좋죠. 멀쩡한 사람도 이런 말 자꾸 하면은 예. 피곤한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How come you look so tired? 그래서 속도라든지 발음이라든지 intonation,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내가 똑같이 하겠다. 오히려 내가 더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더 잘해서 걔네들 가르쳐주겠다.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어떤 영어 TV에서 그 TV에서 이제 영어 하는 프로그램인데 국내 그 영어 교수님이 나와서 정말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이제 공동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그 영어 선생님 나오시고 또 옆에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그 한국 그 영어 선생님이 미국 그 네이티브 옆에 놓고 발음 지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정말 재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 그거 아니다.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84번 I couldn't, couldn't, I couldn't, I couldn't 그 드 발음이 르로 발음되면 좀 더 발음하시기, 말하시기 편하고 그랬죠? 편하다고 그랬죠? I couldn't, I couldn't, couldn't, I couldn't, I couldn't 해보세요. I couldn't, 시작. I couldn't, I couldn't가 아니고 뭐예요? I couldn't, 따따라, I couldn't, 시작.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I couldn't, 됐죠? 뭐뭐를 못했다. I couldn't sleep. 잠을 못 잤다. 이런 말이죠. I couldn't sleep. 그 다음에 a wink가 나오죠. wink가 뭐예요? wink. wink, 그렇죠? wink. I couldn't sleep a wink. 우리말에 한숨도 못 잤다. 이런 말이에요. I couldn't sleep a wink. sleep a. 어떻게 될까요? sleep a wink. sleeper. 응? 신고 다니는 슬리퍼처럼 들리죠? sleep a wink. I couldn't sleep a wink.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couldn't sleep 하면은 예, 말할 때 속도가 안 나요. couldn't. I couldn't sleep a wink.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I couldn't sleep a wink. 언제? Last night. 네. 어젯밤에.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EBS 그 무료 특강 가고 싶어서 막 설레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중간에 깼더니 뭐 20분이 안 됐고 또 깼더니 30분이 안 됐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나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I couldn't sleep a wink.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I couldn't sleep a wink.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네. 자, 한 번만 하시면서 잠을 못 잤으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나 간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 공부했기 때문에. Because I had to study. 네. 오케이. 자, last night까지 한번 넣어봅시다.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네. 나 어젯밤에.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나 지난 주말에 한숨도 못 잤어요.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비용만 조금씩
하시면 되겠죠. Slip a wink 해볼까요? 시작. Slip a wink, slip a wink, slip a wink.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자르면은 세 덩어리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숙달된 과정에서는 한 덩어리로 쫙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시작.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네,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How come?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네, 두 사람의 대화로 뭐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한 사람이 A, 한 사람이 B 역할. 그래서 한번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자, 한 번씩 정하시고 됐어요?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네, 주고받는 대화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자,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조사해볼까요? 아, 우리 어떤 학생은 예전에 여학생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자요? 그랬더니 10시간은 자야 된다고. 속으로 미인도 아닌 것이. 10시간 정도는 자야 개운하다 그러는데 잠은 잘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10시간 주무셔서 만약에 뭐 개운하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알차게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죠. 개인마다 다 틀리죠. 새벽형이 있고 또 저녁형이 있고 올라이트형이 있고 뭐 다 다양합니다. 뭐, 한 6시간? 6, 7시간 정도, 이렇게, 충분히 자면 좋다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시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계속 졸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 계속 졸고,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 잘 확보하는 거 좋은데, 양도 양이지만은, 질이 또 문제죠. 그래서,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자는지, 또, 그, 자는 시간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1시! 11시에서 1시, 예,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밤 11시부터 그 새벽 1시, 이때가 가장 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인체 리듬이라든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밤 11시, 1시 이때 잠을 자는 게 가장 달콤하고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뭐 아주 급하게 처리할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내가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하루에 내가 딱 2시간만 자고 일해야 되겠다. 그럴 때 새벽 뭐 4시에서 6시 자는 것도 2시간 자는 거죠. 근데 그때 2시간 하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이 11시에서 1시 그 절대 수면 시간 이때 2시간 하고는 엄청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11시에 딱 자서 1시에 딱 일어나서 나머지 시간 계속 밥 먹는 시간 그런 것만 빼고 계속 공부나 일 하셔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됐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11시에서 1시가 피크 시간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인터넷 서핑과 보통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한 2시, 3시 이때 주무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야 되는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뻐근하다 그리고 자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예, 그 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맨날 3시에 잤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11시에 누우면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좀 조정하실 거면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뭐 오늘은 한 2시 반 정도 자보고 또 그 다음날은 2시에 자보고 조금씩 그 리듬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운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발딱발딱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의 알람 시계는 몇 개입니까? 예, 요즘은 이제 알람 시계보다는 뭐 휴대폰 그 알람 기능을 많이 이용하죠. 예, 요즘 그 나온 휴대폰들은 알람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알람 1, 알람 2, 알람 3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각자 최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예, 대충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좀 일찍 가죠. 그다음에는 예, 시간이 점점 뒤로 가죠. 그래서 너 예를 들어서 뭐 6시 50분에 내가 해놨는데 6시 55분에 일어나서 빨리 씻어도 빨리 씻고 챙기고 가도 딱 세이프가 되는 그런 시간 최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일어나야 되는 시간 알람 하나만 딱 맞추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람 시계 없이 그 시간만 되면 발딱발딱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계속 암시를 준대요. 나는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걸친 그 연습 끝에 알람 시계 없어도 그 시간만 되면 생체 그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바닥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알람이 따라라 울릴 때 팔딱팔딱.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내가 팔딱팔딱 일어나면은 그만큼 내가 성공하는 시간이 빨라진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알람 1, 알람 2, 알람 3. 5분만 더, 5분만 더. 그 말하고 5년만 더 있다 성공할게요. 그런 말하고 같다고 해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팍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지런한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죠. 자, 85번 볼까요? I am, 줄여서 어떻게 할까요? I'm, 그죠? I'm up to my, up to는 어디 어디까지 이런 뜻이죠. I'm up to my neck. 목까지 찼다 그 말이에요. I'm up to my neck. 예. 뭐가? 일이, 그죠? I'm up to my neck in work. 자, 발음, neck in, neck in 붙어버립니다.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그래서 일이, 예, 목까지 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 neck 옆에다가 ears. 요것도 하나 써주세요. I'm up to my ears in work. I'm up to my ears in work. 무슨 뜻일까요? I'm up to my neck in work는 일이 목까지 찼다. 바쁘다는 뜻이에요. I'm up to my ears in work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 뜻은 뭡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 뜻으로 I'm up to my neck in work 하면 되는데 왜 또 하나의 표현 I'm up to my ears in work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가 목과 이 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아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화면에 잡아주시고 같은 뜻인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목보다 귀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바쁘다는 얘기예요. I'm up to my ears in work가 둘 다 바쁜 건데 조금 더 굳이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은 up to my ears in work가 좀 더 바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학자들 중에 이런 것만 따로 또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어느 게 더 센 단어인가? 그래서 그 논문집 보면은 네, 이런 표시, 예, 부등호 표시 예, 이런 것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경은 그렇고요. 이 상황이 됐을 때 I'm busy라는 그런 표현도 뭐 충분히 내가 의사전달할 수 있지만 I'm up to my neck in work. 바빠 죽겠어. 이런 표현으로 유창하게도 할 수 있죠. 자, I'm up to my neck in work.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neck in work. 자, 그럼 ears로 바꿔볼까요? 정말 바빠 죽겠어. 시작. I'm up to my ears in work. 예, 요 상황 때 요 말을 과연 할 수 있냐 그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하시면 그냥 바쁘다 할 때 뭐 뿐이 안 나와요. I'm busy 정도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좀 발전된 거 very busy 정도뿐이 안 나와요. 내 입에서 팍팍 튀어나오게끔 툭 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I'm up to my neck in work.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바빠 죽겠다니까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바빠 죽겠어요.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자, 좀 더 빠른 속도로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다시 한번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좀 더 빠르게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neck in work. 시작. I'm up to my neck in work. 예, ears 넣어서 시작. I'm up to my ears in work. 예, 그래서 거의 한 0.5초 조금 더 천천히 말하시는 게고 한 1초 정도 그 정도 속도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빠 죽겠어요. I'm up to my neck in work. 배고파 죽겠어요 라는 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다 같이 시작. I'm starving to death. 기억나시죠?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자, 86번 it 그 다음에 발음 한번 해보세요. C-O-M-P-L-E-T-E-L-Y 이 단어 발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아니 자신감 있게 크게 시작. 네, completely 그렇죠? 할머니 틀리. 네, 그래서 completely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ly, 네? completely 하시면 좀 더 세련된 발음이라고 그랬죠? 네. 난 그거 아무래도 ly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냥 할머니 틀리 하시고 네. completely 시작. completely, completely 네. 완전히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자 앞에 것만 it completely 시작. It completely. 자, 발음 좀 더 크게 시작.
It completely. 완전히. It completely. 시작. It completely. 그 다음에 slipped my mind. Slipped my mind. 그 slip 하면은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Mind는요. 마음, 생각이라는 뜻이죠. 마음, 생각. 여러분들 사랑, 사랑을 기호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heart, love, heart 이걸 얘기하죠. 심장에서 이제 나온 그런 거라고 그러죠. 사랑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엄격히 말하면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막 재는 하고 또 실연 내가 찾거나 채웠거나 하면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엄격히 말하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과거였던 기억과 이런 거는 여기에 저장되지 않고 여기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통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마음, 생각, 응? 여기서 빠져나갔다. 이거하고 이거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머리에서 빠져나갔다. 우리말에 까마귀 고기 먹었다. 까먹었다 그 말이에요. It completely, 완전히, 어머, 완전 내가 까먹었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감정을 넣어서 실제로 해보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오늘이 그날이야? 어디 보자. 달력이 어디 있더라? 아유, 내 건망증 알아줘야 한다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네 생일을 까먹다니.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아, 완전히 내가 까먹었어.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용하시라는 얘기야. 자, 다 같이. 완전히 내가 까먹었다야. 완전 정신 나갔다야. 완전, 응? 미끄러져 나갔다.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다 같이 시작.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completely를 사실 뭐 안 해도 괜찮죠? 근데 이거 보면은 더, 뭐예요? 강조해주는 말이에요. completely. 만약에 이제 정 내가 발음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빼고 하셔도 됩니다. It slipped my mind.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completely를 넣고 안 넣고는 맛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다 같이.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시작.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예,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까먹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내가 얘기해야 된다고 딱 떠오르세요. 바쁘다 그러면 무조건 busy고, 그 다음에 까먹다 그러면 뭐예요? forget, forgot. 그죠? I forgot. 예. 물론 그렇게 하셔도 의미 전달이 되는데 좀 더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바쁘다 할 때 I'm busy보다 뭐 I'm up to my neck in work. 바쁘게 죽겠어. 또 까먹었다 할 때 I forgot.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좋지만은 어떤 표현?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It 뭐 생일 날짜라든지 회의일자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까먹었다. 완전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을 팍팍 하시면 좋죠. 자, 다시 한번. 완전히 까먹었어. 시작. It completely slipped my mind. 네, 좋습니다. mind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 또 하나 해볼까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제가 요즘 톡 노래를 또 많이 안 불렀죠? You are always on my mind 라는 노래입니다. You are always on my mind. 너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여기랑 어디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난 항상 자기 생각, 오빠 생각 이런 뜻이. You are always on my mind. 시작. You are always on my mind. 그래서 이런 표현들 사랑하는 사람과 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7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거기에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Have a crush o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만 딱 꼬집어서 하시기보다는 문장으로 통째로 하시는 게 사실 더 기억력이 오래 갑니다. I have a crush on her. Crush on her. 근데 이제 her 발음이 영어 발음에서 H 발음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her보다는 her, on her, on her, on her. H가 많이 사라집니다. on her. 뒤에 거 한번 해볼까요? on her. 시작. on her. I have a. 시작. I have a. I have a. I have a. have a. 거기까지만요. I have a. 시작. crush. I have a crush on her. 시작.
I have a crush on her. 예. 거기 해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난 그녀에게 반해버렸어요. 이제 썼을 땐 그렇고 실질적인 어감은 하, 영 갔어. 이런 말입니다. 한눈에 탁. Love at first sight. 한눈에 보고 그냥 반해버린 거. I have a crush on her.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눈에 물론 반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더 좋은 사랑은 처음에는 무덤덤했는데 뭐 있는지조차 존재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더 좋은 거. 이게 진짜 더 좋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어쨌건 I have a crush on her. I have a have a 그다음에 on her 발음에 주의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난 그 여자한테 완전히 화가닥했어요. 완전 반해버렸어요. 뿅 갔어요. 시작. I have a crush on her. 예.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I have a crush on her 보다는 뭐가 어떤 걸 더 많이 쓸까요? I have a crush on him. 그렇죠? her를 뭐로? 힘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H 발음이 이제 말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생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on him. 어떻게 될까요? on him. on him. on him. 자, 여자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나 그 남자한테 완전히 뿅 갔어요. 시작. I have a crush on him. 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on her, on him. 자, 다시 한 번. 나 그 여자한테 완전 반해버렸어요. 시작. I have a crush on her. 그 남자한테 반했어요. 시작. I have a crush on him. 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겠죠. 이제 아예 대놓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I have a crush on you.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8번. 이거 뭡니까?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말이죠. Can you 이렇게 우리 많이 했었죠. 자 이제 좀 더 변형된 표현입니다. 앞에 거 is your right, is it 붙어서 is it, is your right. 여기까지만요. 시작. Is your right. 예. 쭉 상승처럼 is your right. 시작. Is your right. 예. 또는 is it okay. 시작. Is it okay. 예. Is your right. Is your right. Is it okay. 예. Is it okay. 오늘은 이제 is alright로 연습합시다. Is alright. 자, 뭐가 괜찮은데요? If I. 자, if I. 시작. If I. If I가 아니고 if I. If I. 네? 내가 만약에 뭐만 하면은 if I ask you. If I ask you. 내가 만약에 너한테 ask 부탁한다면 괜찮니? 쉽게 말하면 내 부탁을 좀 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Is alright if I ask you.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시작. Is alright if I ask you. Is alright if I ask you.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의미 단위로, 생각 단위로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뭘 ask 하는데요? Send, 그렇죠? To send this letter.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어떤 뭐 편지 이거를 send 우체국에 가서 뭐 붙이든지 그걸 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붙여서 Is it right? 자, 생각 단위로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o 발음은 어떻게 해요? 루로 발음하면 좀 더 편하시겠죠? 예. 뭐, 나 그거 싫다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투 하시고. 자, 투를 루로 약하게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예. Send. 가장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Send this letter. 그렇죠? Send하고 letter가 가장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예. 좀 긴가요? 자. 앞에 거 다시 시작. Is it right? 자, 안 될수록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예, 좀 더 빨리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예, 좀 웃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 Is it right if I ask you to send this letter? 예, 좋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자, 이 편지 좀 어떻게 좀 붙여주시겠어요? 시작. Is it right if I send you this letter? 예, 좋습니다. 그래서 Is it alright? Is it alright? 입에 붙으셔야 돼요. Is it alright if I ask you? Is it alright if I ask you? 그 다음에 뒤에 거 조금만 바꾸시면 되겠죠. 됐죠? 자, 89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Knock it off. Knock it off. Would you? 그 뒤에 would you? 붙어서 이제 하나의 말이 되는데 Would you knock it off? 그랬죠? 원래는요? Would you knock it off? 자, knock it off. Knock it off. 일단 발음은 knock it off가 됩니다. Knock it off. Knock it off. Knock it off란 말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점잖은 장소에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Knock it off. 뭐야? 때려쳐! 그만 좀 해! 이런 뜻이에요. Knock it off. 됐습니까? Knock it off. Would you? 시작.
knock it off, would you? 네. 상대방이 뭐 귀찮게 굴 때, 짜증나게 할 때, 그때는 말이야. knock it off, would you? 시작. knock it off, would you?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사사건건 다 참견하고 와서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잔소리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knock it off, 시작. knock it off. 뭐 우주 빼줘도 돼요. 자, knock it off만 시작. knock it off. 아, would you? 눈부터 좋고요. 다시 한번 시작. knock it off, would you? 예, 네, 좋습니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니까. 됐다고. 그만 좀 해. 응? 짜증나게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Please leave me alone. 자, knock it off 했고요. 그 다음에 90번. 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상황일까요? 어디에서 말하는 상황일까요? shoe store에서 얘기하는 거죠. Do you have 자, I'm looking for라는 거 있었죠? 어떤 상점에 가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다 할 때도 이제 뭐 사고자 하는 물건 뒤에다 하면 되겠죠. I'm looking for a pen. I'm looking for a book call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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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데 Do you have 뭐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Do you have 상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Do you have 하고 Do you carry라는 표현이죠. Do you have 그 다음에 Do you carry 여기서 carry는 뭘 나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파냐, 아, 있냐 이런 뜻이에요. Do you have, do you carry, 그 다음에 물건, 뒤에 물건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do you have these shoes, these shoes. 이걸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소품 담당자는 뭘 챙겨야 돼요? 신발을 챙겨야 되겠죠, 소품. 지금 소품이 필요합니다. 이 신발, 그렇죠? Do you have these shoes in size 7? 네. 우리나라는 뭐 230, 240 그러는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6 또는 뭐 6 half, 7, 7 half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자기 구두 사이즈가 이 6, 7 뭐 이런 걸로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그 외국에서 이제 뭐 사실 때 편하겠죠. 7 사이즈로 이 구두 있나요? 이 구두 7 사이즈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한번 신어봤는데 크든지 작든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타일과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스타일과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단지 뭐만 문제예요? 사이즈만 지금 문제라서 these shoes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7 사이즈 구두 있어요가 아니에요. 이 구두 7 사이즈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do you have these shoes? 여기까지만요. 시작. Do you have these shoes? 네, these shoes 하면서 자기 신발을 쳐다보세요. 자, do you have these shoes? 시작. Do you have these shoes? 몇 사이즈? In size 7. 네, in size 7. 7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겠죠? In size 7. 7을 좀 강하게. 시작. Do you부터 시작. Do you have these shoes? In size 7. 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막 길거리로 갔다가 막 상점으로 갔다가 좀 다양하게 막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을 이제 개개 단어 센텐스를 잘 연습하시면 나중에 다 엮어진다고 그랬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이 구두 7 사이즈로 있나요? 시작. Do you have these shoes in size 7?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91번. 자, 복습 퀴즈를 낼게요. 네,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다니까요. 많이 연습을 안 하시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뭘 조합한다 생각하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딱 튀어나와야 되죠. 뭐였죠? Is this seat taken? 네, is this seat taken? 기억나시죠? 다시 해보세요. 이 자리 있어요? 시작. Is this seat taken? 다시 한번 시작. Is this seat taken? 자리를 보시면서 시작. Is this seat taken? 네, 좋습니다. 자리와 관련된 거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자리 좀 save 해주세요. 자리 좀 찜 해주세요. 자리 좀 맡아주세요. 이런 표현이죠. Can you save my place? 그 place라는 거는 뭐예요? 장소. 여기서는 이제 자리를 얘기합니다. Can you save my place? 여기까지만요.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네, 좀 더 빨리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네, 자연스럽게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네, 옆에 분 보시면서 자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네, 그 다음에 끝에 please 넣어서 나 공손한 사람이에요 라는 티를 팍팍 내세요.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please? 네, 좋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please, excuse me. 네, 이런 것도 많이 하시면 나 공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자리를 좀 맡아달라는 그런 거고, 또 기억나세요?
내, 아, 네 눈 하나로 내 좀 짐을 하나 계속 보고 있어라. 기억나세요? 오, 좋습니다. 다 같이.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기억나시죠? 네.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시작.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리 있어요? 시작. Is this seat taken? 네. 제 자리 좀 어떻게 좀 찜해주시겠어요?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please?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도 이제 좀 봐달라고. 시작.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됐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자리 있어요? 시작. Is this seat taken? 그 다음에 자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시작. Can you save my place, please? 네. 어, 그리고 이제 자리 좀 맡아주시는 김에 이것 좀. 짐 좀 좀 봐주시겠어요? 시작.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네. 세 마디가 그냥 계속 나올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92번. I'll. 발음 자신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 I'll. I'll. L 발음. L.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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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시작. I'll. 이게 내가 말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I'll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스피킹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I will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I will. I'll. I'll. 근데 시간 지락은 I'll 이게 더 될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I will 하는 경우보다는 영어권에서도 I'll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I'll, I'll, I'll. 자, 시작. I'll keep that in mind. Keep that in mind. Keep that it. 얼핏 들으면 김대리처럼 들릴 거예요. 김대리. Keep that it. Keep that it. 시작. Keep that it. Mind. I'll keep that in mind. 시작. I'll keep that in mind. 네, 내가 그것을 마음에다가 정신에다가 keep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뭐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요. 자, I'll keep that in mind. 시작. I'll keep that in mind. 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얘기, 중요한 얘기 했을 때,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자,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작. 약속하셨어요. 얼떨결에. 네. 10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뭐, 하루에 아마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 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다 새겨 넣겠습니다. 시작. I'll keep that in mind. That은 상대방이 얘기한 거겠죠? I'll keep that in mind.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3번. 거기에 rain check라는 게 있죠? rain check. 이거 얼핏 잘못 들으면은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그 rain check. 밖에 비가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라는 게 아니고 그 rain check은 뭐예요? 그 우천시. 비가 올 때 그 경기 를 다음 그 티켓을 갖고 오면은 다음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천시 경기 취소권 다음 경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티켓을 얘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Can I take a rain check? 여기 말해볼까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Can I take a rain check?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네. 자, 이거는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안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예, 네, 물론 속으로는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하고는 싶은데 지금 말고 다음으로 연기하자라는 얘기예요. 연기. 거기 연기라고 있죠. 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옆에다 연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고는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Can I take a rain check?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좀 더 크게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그게 on that만 들어간 거예요.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고는 싶은데 좀 연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번 거기에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Don't 발음을 don't로 하시면 더 편하다고 했죠?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Why don't you? 아니고요. 그냥 why에서도 와 정도뿐이 발음이 안 돼요.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Why don't you? 정도예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얘는 상대방에게 뭔가 advice, 제안 같은 걸 해주는 거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 다음에 give it. 어떻게 발음 돼요? Give it. Give it a try. 한번 try 해보지 그래. 한번 시도해보지 그래. Why don't you give it a try? 자, 시작. Why don't you give it a try? 네. advice 해주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 야, 뭐 꼭 100% 뭡니까? guarantee 되는 일이 어디 있어?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시작. Why don't you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뒤에 것만. Give it a try. 시작. Give it a try. 자, why don't you 넣어서 시작. Why don't you give it a try? Why don't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지 그래. 자,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시작.
Can I take a rain check on that? 네, 많이 발음하실수록 연습하실수록 입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 짤막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95번 시작! 네, 잘하세요. It can't be. It can't be. 뒤에 뭐 true가 들어가면 it can't be true. 사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뒤에 생략하고 it can't be 하면은 뭐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It can't. can't를 강하게 해주셔야 제맛이 납니다. 다 같이 시작. It can't be. 그럴 리가 없어요. 시작. It can't be.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96번. I don't know. 시작. I don't know. 뒤에 것만. How to. 어떻게 발음하면 편한다고요? 하루. 그렇죠? 하루. 하루 이틀? 하루. How to thank you.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어떻게 해요? Thank you very much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완곡적인 그런 표현이죠.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시작.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웃으면서 시작.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야? Thank you very much. 예,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예, 좋습니다.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97번. 자, you shouldn't have. 어떻게 발음 될까요? You shouldn't have. 다시 앞판만 시작. You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Shouldn't? Shouldn't. You shouldn't have done this. 거기에 done을 강하게 해주시면 제맛이 납니다. You shouldn't have done this. 아, 뭐 이런 걸 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는데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얼른 받죠? 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You shouldn't have done this. 이러지 말았어야 되죠. 다 같이 시작. You shouldn't have done this. Done this. 다시 한번 시작. You shouldn't have done this.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시작. You shouldn't have done this. 다시 한번 시작. You shouldn't have done this. 네. You shouldn't have done this. 부드럽게 시작. You shouldn't have done this. 이러지 말으셨어야죠. 왜 그러세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그다음에 98번. 아까 제 Why don't you가 상대방에게 뭐 어드바이스, 제안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How about도 마찬가지. Why don't you? How about? 하나의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How about playing a video game? 야, 우리 비디오 게임 하면서 노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이에요. 자, How about? 시작. How about? How about? 그 다음에 playing. ing가 들어가죠? about time이니까. How about playing a video game? 시작. How about playing a video game? 자, 비디오 게임 하는 게 어떻게 써? 시작. How about playing a video game? 네, 좋습니다.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come은 뭐 있어요? How come? Why? 너 어째서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다 같이 시작. How come you look so tired? 기억나시죠? How come, how about? 다양하게. 자, 99번. If I were you. 무슨 말이야?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 if I were you도 why don't you나 뭐 how about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드바이스 해주는 겁니다. 어?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시작. If I were you. 네. 그 발음 활짝 보지 마시고 음으로만. If I were you. 시작.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자연스럽게 시작.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시작. If I were you. 어떨 때 if I were you 쓰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싶을 때.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을 때. I wouldn't do such a thing. I wouldn't do such a thing. Such 붙어버리죠? I wouldn't do such a thing. 야, 내가 너라면 그딴 거 안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Don't do that. 그럼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완곡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If I were you, 시작.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시작. I wouldn't do such a thing. 자, I wouldn't do, 시작. I wouldn't do such a thing. 그런 것, 그렇죠? 그런 일. Such a thing, 시작. Such a thing, TH 발음. I wouldn't do such a thing, 시작. I wouldn't do such a thing. If I were you, 붙여서 시작.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야, 내가 너라면 그런 거 안 한다. Don't do that. 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어감은 전혀 다르죠. 다시 한번 시작.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I wouldn't do, 시작. I wouldn't do. I wouldn't do, 시작. I wouldn't do. 다시 한번. I wouldn't do such a thing. 시작. I wouldn't do such a thing. Such a thing. 시작. Such a thing. 네.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만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I wouldn't do such a thing. I wouldn't do such a thing.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I wouldn't do such a thing.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이것만 계속하시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00번, number 100. 좋습니다. 마지막, keep your chin up. 예, 친 하면은 우리의 신체 부위에서 어디예요? 여기, 여기. 예, 턱을 친다. 그래서, 친. keep your chin up.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의외예요. 고개 들어라. 그래서 상대방이 절망, 시리에 빠졌을 때, hey, keep your chin up. 고개 들어. cheer up. 기운 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keep your chin up. 시작. keep your chin up. 기운 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기운 내.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시작. keep your chin up. 네, 이런 말 많이 하시면 좋죠. keep your chin up. hey, keep your chin up. 기운 내. 자, 이제 100까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practice and review. 그래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 위에서 팍팍 튀어나올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어 면접과 그 인터뷰와 관련된 또 중요한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